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핸드폰 학보가 어마어마히 드라마틱하네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알고 계셔야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여러분들 검찰의 압수수색입니다. 야, 대단하네요. 이거는 이제 법조 출입 기자가 동아일보의 여러분들 전속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풀어놓는 거니까 우리 그게 양이 너무 많고 하니까 일반 신문에는 보도가 잘 안 되는 거죠. 너무나 드라마틱합니다. 이 내용도 장하얀 기자가 이름이 이쁘네요. 장하얀 기자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검찰이 이 3만 개를 어떻게 확보한 겁니까? 그렇게 장하얀 기자가 묻습니다. 그 정원숙 부국장이 법조 출입을 하고 있는지는 않겠죠. 지금은 부국장이네. 그런데 법조 출입이 아마 관록이 굉장히 긴 분 같습니다. 사실은 압수수색 과정이 상당히 드라마틱합니다. 정말 드라마에서 누가 시나리오를 이렇게 써도 상당히 좀 어려울 정도로 대단히 드라마틱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압수수색은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이 머무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갔는데 최신 휴대전화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했는데 최신 휴대전화밖에 없네. 최근에 바꾼 것밖에 없네. 그런데 이정근 전 부총장이 수사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까 압수수색을 한 날이 8월 초인데 당시에 서울에 폭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폭우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냥 그걸로 끝난 거죠. 뭐 잊어버렸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로 끝났게 되면은 이번 사건도 이제 미궁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세상사라는 것은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고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세상 사는 일이 참 조심스럽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아차 실수하면 되면 뭡니까? 예. 큰 화를 만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게 다 조심조심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말로 하면 나대지 않는 거죠. 잘난 체 하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두 달 뒤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휴대전화를 숨긴 은신처를 확보합니다. 그게 어딘가 하니까 이정근 전 사무총장의 어머니 집입니다. 어머니 집을 두 달 뒤에 다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거기서 옛날 폰을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입니다. 예. 몽땅 다 찾아냅니다. 지금 이 판결문에 적혀있는 알선 수재와 정치자금을 받았던 그 해에 대화했던 내용 어떻게 보면 7년치 내용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와 외장 하드와 이런 것 전부를 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번 수사를 풀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머니 집에서 압수수색했다 이 정도까지는 아는데 7년치를 압수수색할 때 핸드폰 여러 개뿐만 아니고 외장 하드까지 여러분들 다 확보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멋진 것이 이것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정보가 여러분들 들어왔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아주 극적입니다. 저도 좀 놀랐는데 이게 사실 다른 사람이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디에 숨겨놨는지. 제가 놀랐던 게 뭐냐 하면은 이정근 전 사무총장이 주변에다가 핸드폰을 숨겨가지고 검찰이 그냥 허탕을 쳤다 이런 자랑을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휴대전화를 숨겨놨다 다 압수를 안 당했다고 자랑했는데 그것을 들은 누군가가 검찰에 제보를 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 어머니 집을 갔더만은 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천장 쪽에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입이 열어가지고 그걸 또 누군가가
이정근 씨 주변에도 적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친화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상당한 그런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 세 번이나 여러분들 공천을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 거니까. 그걸 누가 이제 고자질을 한 겁니다. 검찰에. 역사는 이렇게 우연하게 여러분들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빵파리를 울리면서 아주 여러분들 뭐 크게 이런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들 역사가 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소한 실수, 작은 실수, 미약한 실수로 인해 가지고 뭐죠? 어마어마한 큰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무부 총장이 왜 자랑을 합니까? 압수수색을 했는데 검찰이 맹탕을 쳤다고. 내가 여러분들 다 숨겨놨다고. 그걸 누가 여러분들 검찰에 그냥 찌른 겁니다. 입이 문제죠. 입이. 뭐 그분의 입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했지만 국민들에게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딱한 일이다. 이정근 씨의 그 가벼운 입 때문에 송영길 씨를 비롯해 가지고 윤관석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 생명이 종치게 됐으니까 장소 확인하고 가서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업자득입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기획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검찰도 속았습니다. 검찰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정근 씨의 말이 주변에 퍼지고 퍼져서 검찰의 귀에 들어온 겁니다. 검찰이 은신처를 확보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을 구속 기소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역사란 것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나그네님 말씀처럼 오빠 오빠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데 뭐 다 여러분들 그렇게 조심할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좀 잘난 체한 거에 그게 크게 문제가 되었던 거죠.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주변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예, 어떤 작은 사건이지만 이번 사건이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비롯됐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또 이제 하나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뭐 이렇게 돈을 자기들께 주고받는 일이 드물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지금 공무원들이 승진할 때 상사에게 돈을 주고 이런 것들이 없어졌겠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자기들끼리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끼리 그냥 주고받는 거는 그렇게 책 잡힐 일이 없는 거죠. 지금은 그런 게 없겠지만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또 업소 같은데 여러분들 뭐 감사를 나가거나 그렇게 하면 또 향응이나 돈을 받았던 내용들이 다 장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